전태일 열사 42주기를 맞아 교계 인사들이 어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과 장기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와락심리치유센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은 이곳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해고의 충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 아내들 가운데 일부는 장기 투쟁 중인 남편과 뜻을 같이 하고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와락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쌍차에서 2009년도에 실직되셨던 분들 2,600명이 넘는 그 실직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적인 뭐 지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투쟁 1272일째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앞 노조 사무실. 해고 노동자 서성문 씨는 3년 전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던 자신들을 향해 고무총탄을 쏘는 등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공권력의 서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체력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우리 그 쉽게 말하면 뭐 투쟁을 할 때 가서 진압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체력을 여기다 다 그게 77일 동안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 안에는 염산까지 다 들이부어서. 교계 인사들이 전태일 열사 42주기를 맞아 장기 투쟁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평택 현장을 찾았습니다. 평택 와락센터와 쌍용자동차 노조 사무실을 거쳐 서울 대한문 앞 단식투쟁 현장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쌍용차 사태의 아픔은 2천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만의 아픔이 아니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면서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가, 왜 교인들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함께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교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쌍차데이 투어에는 고난함께와 평화교회 세우기 연구 모임, 영등포 산업성교회를 비롯해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등 청년 대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진보 진영에서는 오는 22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장기 농성장에서 단식투쟁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